예,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아끼보라 IT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날도 더운데 빅스비가 달린 기타에 줄을 가는데 전화가 온다. 네, 거의 뭐 이거는 불쾌지수가 거의 100을 찍는 네, 백을 찍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저희가 6월 중순인데요. 6월 중순인데 아, 이제 뭔가 슬슬 잘 때, 예, 아, 이제, 스멀스멀해요, 네, 뭐가. 아, 덥다, 이제, 내내 밤새 덥다, 이런 느낌이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새 뭐 밤잠을 잘 주무시고 아,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우리가 너 시골 살아서 네, 맞죠. 시원합니다. 시골이라 예, 아직은, 네. 아주 시원합니다. 그렇군요. 바람도 살살 불고 딱 좋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한세 달가량, 네. 세 달가량 한 지금 6월 예, 7월 추석 전까지. 중순 네 8월 8월 중순 말까지는 9월 가야죠. 중순 딱세달 앞으로 한 100일 정도 이제 더위에 조금 고생을 시달리겠죠. 한다 네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한한달 동안에 이제 잠깐 유예기를 그걸 거쳐서 거쳐서 이제 바로 얼음이 얼죠. 폭한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거 끝나면 그 이듬해 3월에 사계절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는 네, 예. 대한민국 네, 그 날씨 튜토리얼 예. 3월에 한 바퀴 3분에 돌리고요. 네. 돌리고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가오는 여름 준비 잘 하셔서 건강하게 잘 나시고요. 네. 그레치 일렉기타 G5420TG 일렉트로매틱 135주년 기념 모델. 네,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5주년이나 됐어요? 네, 그레치가 오래됐죠. 자, 그러면 오랜만에 우리 브랜드 소개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레치가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그레치가 135페이지에 있네요. 와, 실제로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의 네, 뭐 비슷한 연도에 있네요. 네, 그레치는 1883년. 아, 벌써 훅 내려가죠. 1883년에 미국 뉴욕에서 독일 이주민 프레드리히 그리치 네가 설립한 기타 브랜드입니다. 처음에 프리드리히는 벤조랑 드럼, 탬버린 등을 만들었고요. 그가 죽은 뒤에 이제 프리드리히 그레치의 아들 프레드 그레치가 이제 기타 제조에 본격 투신하면서 그레치는 기타 및 드럼 제조사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되죠. 15세의 가업을 이어받은 이 프레드가 20년 후에 브로드웨이의 10층 건물로 회사를 확장 이전시켰다 그래요. 오, 잘 그러니까 산다. 네. 83년도에 시작해서 브로드웨이 이제 뭐 20세기 초에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이제 쌓아온 브랜드니까 정말 오래됐네요. 네. 83년 135주년. 대단합니다. 엄청 오래된 브랜드였어요. 정가 186만 2,500원, 20% 할인가가 149만 원입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 150만 좀 원이네. 있네요. 네, 전장은 106.5cm, 두께가 77mm. 이게 여기 아치까지 잰 거라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9플랫 뒷둘레를 쟀는데 9플랫 뒷둘레가 76mm, 바디가 5플라이 메이플, 그리고 넥이 메이플 스탠다드 U쉐입 넥에 지판이 에본입니다. 컴프레스드 그러네요. 에본이. 그리고 머신 헤드가 빈티지 스타일 오픈백 머신 헤드고요. 상당히 패그가 아주 조그맣고 그냥 네, 그 앙증맞은 앙증맞죠. 네, 빈티지 스타일의 아주 멋진 골든 머신 헤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트너비는 42.86mm, 그리고 지판 곡률이 305mm 반지름 12인치죠. 프렛은 22 미디엄 점프 프렛이고요. 스케일 길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24면 보통 7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28mm죠. 그게 629mm죠. 이게 24.6인치, 625mm. 일반적인 그 깁슨 스탠다드라고 불리우는 그 쇼스케일 24.75보다도 좀 짧습니다. 625mm. 네, 블랙탑 필터 트럼 픽업, 그리고 볼륨 1, 2 볼륨에 네, 픽업 저기 볼륨, 네, 톤, 톤 마스터 하나에 볼륨. 네. 네, 그리고 픽업 3웨이 셀렉트. 픽업 셀렉터 있습니다. 어저스토매틱, 시큐어드 컴프레스드 에보니 베이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빅스비가 달려 있네요. 네. 여기에는 또 빅스비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모델명을 잡아먹으면서 여긴 또 빅스비 모델명이 안 써져 있어요. 아예 사이트 가갖고 빅스비 모델명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읽고 싶으세요? 그렇게. 근데 색깔이 기가 막히게 칠했네요. 앞에는 와인색이고 뒤는 샴페인색이네. 이야, 아주 이게 예쁩니다. 아주 예쁩니다. 네. 그리고 반짝반짝하니 합성해 보니도 멋있고요. 이야, 하여튼 그레치는 잘 만들어요, 멋있게. 네, 찾아보니까 빅스비 B60
얼마 깔끔하고 아, 좋아요. 아, 네. 좋다. 야 저거 TOMT에 야. 야 진짜 적당히 좀 예. 그렇습니다. 예. 빅스비 B60이었고요. 네,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입니다.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가 제가 썼는데 아 이게 아까 무겁고 가볍고 한 걸 갖고 커서 무겁게 느껴지는 건지. 5883 난리 났네요. 아 이상하네요. 이거는 전 전혀 확신이 없고 모르겠습니다. 5883인데 83이 맞을 것 같아요. 58로 아, 오늘 이거 3패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4041 네, 와 이건 정말 전 아예 몰랐어요. 아예 예상도 못하는 무게였습니다. 41이면 좀 가벼운 축에 속한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괜히 우리가 또 커갖고 좀 전에 3.1머를 재고 이걸 다니까 더 무겁게 느껴졌던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선생님 3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무게. 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우, 좋다. 잘 뭐 들어 잘 갈수록 새끼손가락 촉힘을 잘 못하는군요. 잘 어울리는 사운드죠. 네, 팬더의 크런치 박스를 살짝 넣어볼까요? 과하죠? 네, TS9 잘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네요. 마샬의 게인 누르면 오 괜찮아요. 과하다 그래도. 네, 지난 시간에 했던 기타보다는 그래도 하이 게인이 잘 네. 어울리네요. 네, 이런 느낌의 사운드가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기타였습니다. 사실 오늘 했던 빅스비 3개 시리즈 중에서 가장 원래부터 빅스비가 장착되어 있었던 것 같은 기타를 꼽자면 사실 이 기타죠. 네. 아,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갖고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느낌. 빅스비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라는 느낌의 사운드. 예. 네. 지난 시간과 같은 반주에 들어볼게요.
박혀다. 네. 하이프렛을 못 쳐가지고 여기서 이 치기가 사실 힘든 기타죠, 굉장히. 스트레치는 감성으로 치면은 굉장히 네, 체력 소모가 큰 네, 그런 기타입니다. 아 이뻐요. 정말 멋있고 감성이 독특한 그레치만의 어떤 세계관이 확실하지만 네.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에는 네, 네. 힘들죠. 네. 이거는 이제 빅스비 때문에 기타가 주하이마를 입는다기보다 이 기타 때문에 사람이 주하이마를 입기가 쉬운 그런 기타죠. 아주 쉽게 건드리기가 용이치가 않은 그런 기타예요. 진짜 브라이언 세차가 이런 기타 들고 뛰어다니는 거 보면은 사람인가 싶어. 정말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치나 싶습니다. 정말 가지고 놀죠. 사실 이 그레치의 프랄로그에서 오는 독특한 사운드적인 감성과 디자인적인 감성이 있습니다만 가장 처음에 이제 장르적으로 또 기타 연주감이나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접근하기가 가장 어려운 기타 중에 하나가 이 그레치의 프랄로그거든요. 네, 원래부터 그렇게 생겨먹은 것처럼 생겼지만 네. 네,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G5420TG 일렉트로매틱 135주년 기념 모델 같이 보셨고요. 시청자 한 주평 하나 드릴게요. 2141화입니다. 아이바네즈 일렉기타 RGIX6DLB 네, 모델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죠. 네, 이게 좀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그 그렇죠. 사운드 특성이 있었었는데요. 거기에 펜타토닉워터님이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음역이 귀에 거슬리는 게 아쉽습니다. 이누님께서는 할 만큼 했다고 하셨는데 요즘 100만원대 기타가 워낙 괜찮은 게 많아서 그런지 조금 아쉽네요. 이게 그렇죠. 사실 뭐 할 만큼 했다라는 게 맞기는 맞는데 워낙에 요새 좋은 기타들이 많다 보니까 또 충분히 아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절평 동네 집앞 미용실에서 자른 모이칸 스타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삐죽삐죽한데 아쉬운 게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스타일. 네. 아까 우리 섹터 기타에 이제 달린 빅스도 마찬가지고 한줄평이라기보다는 발음이죠. 이런 이제 빅스비가 달린 기타로 연주하는 밴드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소개했던 모델들 중에서 빅스비가 자연스럽게 가장 잘 어울렸던 모델이기는 하나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모델이 치기에는 가장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또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가까이 하기엔 너무도 먼 빅스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 근데 기타 자체가 워낙 좋기 근데, 때문에 근데 가격과 멋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149만원이구나 기타 좋아요? 엄청 좋아. 이걸 제대로 못 다뤄서 문제지. 네. 다루면 정말 이렇게 멋있는 최고 기타가 없죠. 네. 점수에 때면 88. 자, 오늘 이렇게 주아인마에 빠지기 쉬운 빅스비 기타 3종 세트 같이 해봤는데요. 각자 다들 전혀 안 맞는 네네네 각자 다들 굉장히 다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기타들이었어요. 보면은 텔레에 달려있는 저 빅스비는 안 어울릴 듯 굉장히 잘 어울렸고요. 그리고 그 풍성한 사운드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말 묘미처럼 네, 날카로운 걸 좀 잡아줬어요. 네, 딱 얹어져 있었고요. 사실 외관상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두 번째 시간에 했던 세미 할로우 네. 모델이었는데 저거는 이제 전체적인 기타의 감성이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너무 그 퍼즈틱한 그런 어떤 사운드가 상당히 마니악한 그런 감성을 네.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건 전체적으로 가장 밸런스가 좋고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잘 어울리지만 사람을 네. 가린다. 네. 약간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독특한 감성의 새 빅스비 시리즈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어떤 하나의 주제로 예. 기타를 모을 수 있으면 또 좋겠네요. 잘 모아서 재밌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플로이드 로드 스페셜이라든가 어이. 뭐 교영 씨가 와야 되겠지만 교영 씨도 플로이드 로드 잘 못해요. 네, 그렇죠. 예. 네. 이누 씨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한 얘기를 꺼내네요. 네. 네, 스켈럽 시리즈라든지 네, 스켈럽 시리즈라든가 네. 이미 뭐라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네, 주제별로 모은 네. 재미있는 시리즈 저희가 우리가 뭐 첫 게임을 스웨덴 사람이랑 한다면요. 아 예. 네, 준비되는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다. 준비되는 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스.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